그러니까 결국은 작전을 지시했더라도 상황에 맞게 선수들이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50대 36입니다. 자, 손에 맞고 다시 김단 밑쪽으로 도달했습니다. 그레이의 스크린. 자, 김정은이 쓰러져 있고요.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어깨를 부여잡고 누워있는데요. 자, 그레이 선수가 스크린을 걸 때 두 선수가 부딪혔습니다. 볼 내주고 여기서 스크린인데요. 지금은요. 자, 저렇게 되면 보세요. 어깨 쪽을 자세히 보시면 아, 꺾이네요. 자, 저런 상황에서 어깨가 지금 탈골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오른쪽 어깨입니다. 자, 지금은 탈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약간 흉곽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최은실 선수가 들어왔고요. 자, 저런 부분이 뒷사람 스크린 가는 윌리엄즈 선수가 얘기만 해줬다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를 하면서 스크린을 받아들이는데 아, 예. 지금 얘기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었죠. 스크린 리플레이를 통해 보니까 여기 빠져나가는 공간이 이제 좁았군요. 2분 11초 남아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순반칙에 들어갑니다. 50대 36. 어천아 빠르게 골밑 윌리엄스 두 점. 타이로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정확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하이 쪽이 볼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엔드라인 쪽으로 흘러 들어갔거든요. 예. 그레이. 이번엔 그레이가 스크린을 걸 때 팔을 올리면서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인 보냈습니다. 4초, 3초. 썬튼 빼주고요. 김단비 올라갑니다. 김단비의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영희. 1분 32초 남아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쫓기는 슛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운데 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명희의 석점. 리바운드가 좀 탭아웃. 박주영, 김단비. 반대쪽에 썬튼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와 천하.